한식의 진심인 외국인이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한식을 찾아 떠나는 여정. 러시아 출신 며느리 미호가 전하는 외국인의 밥상.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미호를 만나러 가는 곳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짜잔!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미호입니다.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음식을 먹으러 왔는데요. 정말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음식인데 혼자 먹기에 조금 아쉬워서 특별한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독일에서 온 에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에미. 춘천도 사람이에요. 나는 30대면 언니 40대. 한국에서의 다양한 일상을 보여주는 독일에서 온 그녀. 미호 못지않은 한식파라고요? 반가워요 에밀리. 닭볶음탕 먹는 거예요? 오늘 전해왔으니까 오늘 두 배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여가우. 둘이 함께하니 두 배로 신난 팔걸음. 오늘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거야. 오. 네가 아마 지금까지도 느껴보지 못했던 거를 보여줄게.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게 해드릴게요. 오늘 자리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한상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사장님! 올려드릴까요? 네, 어떤 걸로 주세요? 비싼 걸로요? 네네. 뭘까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일 비싼 거 전국창 약간 매주 할 때는 제일 비슷하지 않을까요? 아! 이런 하면은 딱 들어오잖아요. 준비, 많이 준비하고. 이쁘게 남았어요. 예뻐요. 고맙습니다. 오늘 미호의 한상을 소개합니다. 그쪽도 홍 박사님. 오늘의 한상은 바로 홍어 삼합입니다. 야. 이걸 먹는다고요? 톡 쏘는 맛과 꼬들꼬들한 식감의 홍어회와 부드럽고 담백한 맛의 수육. 그리고 감칠맛을 더해줄 아삭아삭한 김치의 조합까지. 김치 필요하죠. 짜자자장. 땀이 많이 흘릴 준비 왔습니다. 첫 번째로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홍어 무침인데요. 달콤하죠. 홍어 무침으로 시동을 거는 미호. 에밀리도 동참합니다. 톡 쏘는 맛이 있잖아요. 너무 맛있다. 양념도 새콤하고 달콤하고 아삭해서 너무 좋아요. 홍어 그 씹는 그것도 있고. 홍어 먹기 위해서 약간 홍어랑 인사하듯이 가볍게 먹고 이제 메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펠타이저 이러고 보내는 거지. 아름다운 빛이 나는 홍어 하나 잡고요. 고기랑 김치. 아, 미호가 홍어를 좋아하네. 본격적으로 홍어 삼합을 즐겨보는 두 사람. 어째 먹는 모습도 똑 닮은 것 같은데요. 반응이 어떨까요? 와, 고기가 왜 이렇게 달콤하게 느끼지? 에밀리, 맛이 어때요? 네. 와, 식감이 같이 너무 잘 어울려요. 먹으면 맛이 서로 안아주면서 이렇게 입에서 흘리고 있어요. 처음 먹어본 사람한테 아예 홍어만 주는 게 보다 이렇게 삼합으로 주는 게 조합은 예술이에요. 진짜 맞아요. 맛있어서. 나는 처음에 홍어 먹었을 때 오, 이게 음식 냄새 나는데 이 물고기가 진짜 무슨 저번에 죽었나. 아, 이런 냄새가 김치랑 같이 먹을 때 좋구나. 아니면 뭐 마늘 추가하면 맞아요. 좋네요. 뭐 약간 이런 생각으로 알아버렸네요. 지금은 맛을. 홍어의 매력에 푹 빠진 미호. 다시마. 다시마 먹어보면 무슨 맛이 날까요? 바다 맛이 제대로 날 텐데. 다시마에다가 홍어 넣고. 고맙습니다. 바다 속으로 출발할까요? 출발! 좀. 바다 맛 가득 느껴지는 다시마 쌈과 홍어의 조합까지. 제일 진하게 나요. 언니가 잘 만들어요. 이게 조합이. 사장님이 너무 센스 있게 다양하게 넣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매력은 여기 좀 찹찹한 것도 있으니까. 이번엔 소금에 찍어 즐겨보는데요. 소금에도 먹어요? 아, 근데 너무 이쁘다. 독특하다. 작품 같아요. 짠! 홍어의 맛을 온전히 느껴보는 미호와 에밀리. 어떨까요? 와, 진짜 맛있게 삭혔네요. 비염이 치료된 게 아니고요. 완전 클렌징 됐어요. 클렌징. 완전 클렌징. 먹어봤던 거랑 비교가 안 돼요. 진짜 아예 다른 맛이에요. 약간
오대뼈 같은 식감이 나지 않아요? 아, 그런 느낌 있죠? 식감이 진짜 오대뼈랑 비슷해요. 되게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미호, 러시아에 홍어랑 비슷한 음식이 있나요? 스프로트라고 하는데 오일에 넣고 50일도나 삭히는 거예요. 50일? 그 50일 뒤에 이 물고기가 식감이 없어지는 정도로 섞이거든요. 향이 막 이렇게 올라와요. 비슷하다. 그래서 홍어 먹을 때 스프라트 생각이 나더라고요. 독일에서 그런 음식이 없어요? 일단 독일에서 회 아예 안 먹거든요. 회 자체가 없어요. 독일에서. 생각해보면 살라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들어봤어요? 살라미? 그럼 약간 그 소시지처럼 생긴 거. 맞아요. 소시지처럼 생겼는데 이 소시지 이제 이렇게 걸어서 숙성시켜요. 그럼 이제 껍질이 바꿔요. 흰색으로. 이제 그거는 냄새 맡으면 또 이건 육고기인 거죠? 살라미도 홍어만큼 그렇게 향은 세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좋네요. 싸우면은 홍어 이길 거예요. 홍어가 최고예요. 질 수가 없어요, 홍어는. 식객들도 푹 빠진 홍어 삼합의 맛. MZ 세대들에게 취향 저격이고. 그래요? 약간 좀 깔끔한 맛이 있잖아. 이거 아니에요? 주방이 너무 넓네요. 이제 주방에 오셨으니까 변신을 네. 하셔야겠죠? 그쵸 그쵸. 아, 맛의 비법을 알아보기 위해 준비를 하는 두 사람. 유은이 그러면 네. 이번에는 이 홍어 같이 한번 손질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손님상에 나가는 거는 거의 45일, 6주 정도에 다 홍어 삭히는 거기 온도가 네. 어느 정도 돼요? 지금 5도에서 6도 정도 저온에서 숙성시켜야지 홍어가 더 쫄깃쫄깃 맛있게 삭혀져요. 예, 직접 삭히시네요. 저의 매도 전에서 잘라보겠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요? 너무 잘할 것 같아. 홍어는 약간 두께감이 있어야지 보통 회보다 두께감이 있어야지 맛있어요. 그렇죠. 식감을 살리려면. 와, 이쁘다. 언니인 미호가 먼저 홍어회를 잘라봅니다. 그럴싸하네.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어때요? 그거 손님상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또 있어서 망가뜨리게 죄송합니다. 홍어회의 식감과 맛을 위해 두께가 중요하다고요? 확실히 다르네요. 이번엔 수육 자르기에 도전해보는 에밀리. 안돼. 이렇게 잘라도 될까요? 이거 이렇게 잘라면 안 돼. 뜨겁죠? 네. 아, 이게 또 일부러 아니, 언니는 얼마나 어떻게 이렇게 아파 보일 수 있을까요? 사장님이랑 다르게? 그렇지, 없애야지. 그래도 맛있으면 최고죠. 먹고 싶어가지고. 저희가 자른 수육이에요. 이렇게 배추에다가 홍어 넣고 배추. 수육을 자, 양념을 많이 마늘 부어주고요 고추까지 부어서 먹으면 제일 맛있을 것 같아요. 다양한 식감과 맛을 담은 미호표 쌈과 묵은지 이렇게 그쵸, 홍어 올리고요 된장 많이 올려주시고요. 간단하지만 알찬 에밀리의 쌈까지. 스타일이 너무 다른데요. 안 그래도 쌈 합이도 달라 보이고 에밀리 나랑 흑백으로 나오니까 뭔가 대결이 흑백 대결이에요? 그러네요. 어떤 대결? 과연 어떤 쌈이 식객의 선택을 받을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아, 홍어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이렇게 요리 두 가지 만들었는데요. 네. 홍어 맛있게 먹는 두 가지의 방법인데 첫 번째 차요리는 이제 홍어 향을 받쳐주는 여러 가지 매운 양념을 넣어서 삼합을 만들었는데요. 아까 묵은지랑 된장이랑 같이 이렇게 홍어 올려가지고 살짝 좀 사과 같은 상쾌한 달콤한 맛이 어필하네요. 미호와 에밀리의 설명을 듣고 신중히 맛을 보는 식객. 한 번도 먹어본다면 어떤 걸로 드셔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선택한 접시는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미호. 외국인의 밥상 7개월 차 미호의 승리입니다. 혹시 우리 손님들 중에서 많이 좋아하시는 메뉴 혹시 그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아 그거 제 멘트인데요. 뺏겼네요.
그러니까 회 먹었지? 무침 먹었지? 과연 사장님이 추천한 그것의 정체는요? 이게 뭐예요, 올라와요. 사장님? 이게 바로 그거 홍어 애탕이에요. 홍어 애탕은 홍어탕에 애를 같이 함께 넣어서 끓인 게 홍어 애탕이고요. 그냥 홍어애 같은 경우에는 홍어 간을 말하는 게 홍어 애는 간이. 네네. 오, 이 보글보글보글한 게 너무 신나요. 보글보글보글보글. 우와. 진한 국물 맛이 매력적인 홍어애탕을 먹어보는데요. 된장찌개랑 매운탕이랑 뭔가 캄캄한데 근데 은은하게 홍어 맛이 도나요. 그 매운맛이 이제 먼저 올라왔다가 그 홍어맛이 살짝 뒤에 와요. 처음 맛보는 홍어의탕의 맛에 푹 빠진 두 사람. 좋아요. 와, 근데 진짜 홍어의탕에 진짜 빠졌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졌어요, 홍어의탕에. 톡 쏘는 맛 일품인 홍어 삼합과 홍어의탕까지. 미호, 오늘도 맛있는 한상 소개해줘서 고마워요. 오늘 미호의 한산은 어떠셨나요? 제가 사랑하는 홍어, 담백한 수육, 그리고 아삭한 김치랑 같이 먹었는데요. 여러분도 꼭 먹으러